이제 날도 많이 추워진대요. 그래서 김장김치를 슬슬 이제 담으셔도 될 때가 돌아왔네요. 그래서 먼저 파김치를 한번 이렇게 씻고 하니까 한번 담아보세요. 그래서 때려 먹는 거죠, 들로. 오늘은 파김치를 담아볼 거예요. 이게 한 단에 1.2kg입니다. 다듬기 전. 그래서 이게 두 단입니다. 다듬어 볼게요. 겉잎을 이렇게 떼어줘요. 파뿌리는 쓰나? 파뿌리? 파뿌리 뒀다가 아니 국물 낼 때 써도 되는데 이거 뭐 쪽파라서. 쪽파가. 네. 끝부분은 이렇게 따줍니다. 그래서 때려 먹는 거죠, 들로. 쪽파는 다듬어서 이렇게 깨끗이 씻어왔어요. 씻어서 소쿠리아도 이렇게 물 빠지게 준비했습니다. 이제 찹쌀풀을 쑤어줄 거예요. 이제 파김치는 찹쌀풀로 담아야 훨씬 맛있어요, 밀가루보다. 이게 저는 이게 습식가루입니다. 40g. 물은 400이에요. 약간 묵다하게 이게 써야 돼요, 파김치는. 왜냐면 파김치에서는 물이 많이 생기지 않아서 풀이 약간 묵다해야 돼요. 건식가루 쓰시는 분은 30g 드시면 됩니다. 30g. 이게 우리는 습식이라 40g. 건식이 일반 마트에서 파는. 그렇지. 그 찹쌀가루지. 이제 가운데에서 팔팔 끓어야 돼요. 약간 너물나고 할 때 불을 끄면 됩니다. 이 정도로 팔팔 끓으면 다 써진 거예요. 이제 이 찹쌀풀을 차갑게 식혀야 됩니다. 이제 담아 봅시다. 이게 다진 생강입니다. 파김치에 마늘이 들어가면 약간 그 파김치가 쓴맛이 나서 생강만 조금 들어가요. 저희는 꿀입니다. 꿀 없으신 분들은 설탕을 동량 넣으시면 됩니다. 멸치 액젓. 오늘은 액젓이 들어가네. 파김치에는 멸치 액젓이 들어가야 돼요. 까나리 액젓도 괜찮습니다. 이게 파김치는 양념재료라서 별다른 양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멸치 액젓에다가 좀 달달하게, 왜냐면 파김치가 좀 매콤해서 파가 그렇게 담으면은 뭐 별다른 양념 없이도 맛있어요. 파 자체도 양념이지. 양념이지, 향신채. 그래서 다른 뭐 여기다 과일 갈고 이렇게 안 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이제 찹쌀풀. 기본에 그냥 충실하라는 말이죠. 그렇지. 기본에 충실해도 충분히 맛있어요. 액젓을 좀 진한 거 쓰면 더 맛있겠지. 더 맛있겠지. 멸치 액젓이라. 이제 까나리보다는 멸치 액젓이 조금 더 진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버무리기만 하면 끝이에요. 조금 많이 컸구나. 왜 웃어? 왜 웃습니까, 아드님? 맛있어. 맛있어. 이게 파가 좀 매콤한 맛이 있어서 약간 달달하게 담으시면 더 맛있습니다. 한우랑 드셔도 맛있겠다. 고기랑 딱 어울리지. 고기 구워가지고 이 파김치 척척 올려서 드시면 맛있지.
이게 또 파는 절일 거 없이 다 그다음 이렇게 버무려도 돼요. 절이면 이게 파가 숨죽어서 금방 후줄고 나니. 얼마나 있다 먹어야 돼? 파김치는 이거 안 익혀도 금방 먹어도 상관없는 거라서 담고 그냥 하루 있다가 드시면 되지. 익은 거 좋아하시면은 한 3, 4일 익혔다가 익은 다음에 드셔도 되고. 냉장고? 실온에서 이제 하루 한나절 정도 놔뒀다가 익힌 파김치 좋아하시면 그렇게 이제 냉장고다 넣으셨다가 드시면 됩니다. 근데 바로 드셔도 된다는 거지? 그렇지. 파김치는 바로 먹어도 괜찮아. 이제 어느 정도 버무렸으면 이제 통깨. 이건 진짜 초보자분들도 담으실 수 있는 김치인데 절일 것도 없이 석박지니 이런 건 식어도 절이는 과정이 있는데 파김치는 그냥 이렇게 버무려도 되거든요. 절일 것도 없이 이 액젓 비율만 맞춰가지고서. 저희는 항상 식은 김치부터 시작하니까요. 김장철에. 그렇죠? 그렇죠. 이게 식은 김치부터 이렇게 보셔야 겁이 덜 나지. 자신감이 생기고. 내때 그냥 어려운 배추김치 보여주면은 겁나서 준이 나지. 몇 번 이제 네. 보여주고 이제 맞점바라고 어려운 거 다 이제는 어려운 단계입니다. 항상. 근데 이제 다 버무려졌네요. 양념이 딱 맞네 아주. 아주 계량. 이 재료 양은 더보기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날도 많이 추워진대요. 그래서 김장김치를 슬슬 이제 담으셔도 될 때가 돌아왔네요. 먼저 파김치를 한번 이렇게 씻고 하니까 한번 담아보세요. 석박지, 생채, 파김치. 네, 순서대로. 쉬운 순서대로. 또 씹기도 하고 미리 담아도 되는 김치니까. 이것을 이제 통에다 담을 때는 머리 쪽 한번 잎새기게 반대로 이렇게 놓으면은 간이 골고루 들죠.